네, 입으로 싸우는 마우스 복싱. 오늘 거의 뭐 여야 최고의 선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페더급의 복싱이었다면 오늘이야말로 거의 뭐 헤비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미들급 정도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아,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함께 하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연구소 Y 소장님입니다. 김성애 소장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방송에서 좀 자주 뵀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네. 네. 두 분은 워낙 친하시죠? 저희가 방송을 자주 하시고. 방송 자주 하시고. 네. 방송이 사라지기도 하고. 예. 아.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 같은 방송 출연하다가 네. 갑자기 사라져갖고. 그게 혹시 KBS? 예, 아. K의 더 라이브 1월에 네. 출연하라고 하다가 월요일에 네. 갑자기 없어졌다 그래서 아. 그날 네. 둘이 희생자입니다. 아, 네. 그, 월요일에 원래 출연 예정이셨는데. 네. 그건 뭐 할 말씀 별로 없으시죠? 네, 아니, 저희 즐겁게 했던 방송이고 네. 또 언젠가는 그렇게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못했던 얘기를 오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언젠가는이라고 하면 KBS가 아... 정상화 되는 날이 오는 건가요? 아니, 뭐 즐겁게 또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좀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가요? 지금 국민의힘 괜찮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 지금 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가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물러나라라고 정말 격정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김병민 최고위원이 웬만해서 센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물러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는 용퇴했으면 좋겠다. 희생에 대한 예. 응답이 예. 필요하다. 예. 어제가서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고 김기현 대표가 아. 김병민 최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물러난 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김병민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김병민 최고위원이 세우고 있는 안테나가 아하. 민심과 윤심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민심을 따라갑니다. 민심과 윤심을 잘 배합하고 있죠. 정확하게 배합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민심에 네. 따라가죠. 아, 김기현 대표가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론 당대표 사퇴하실 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압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페북에 쓰고 사퇴하는 건 당대표가 처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희가 어제 상황도 쭉 복귀해보고 언론들에서 네.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점심 이준석 대표랑 먹고 오후 4시 반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그걸 본인 그 방송에서 폭로하는 바람에 네. 30분 만에 화들짝 페북에 글이 올라갔다는 건데 너무 급했나? 아, 그럼요. 그 당장 본인의 충의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제가 아~ 이준석을 만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런 정도 정말 비꼼 하나도 없이도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감동적인 이벤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네. 선언하는 자리 같으면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네. 그 30분 안에 뭔가 진심을 대통령실에 보여했기 때문에 급하게 페북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만난 거를 비밀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반윤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버텨보지 않겠냐. 너 들어오면 우리 같이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둘이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A, B, C 안에 다 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사태냐? 아, 그거 맞는 건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A 안, B 안, C 안에 놓고 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김기현 네. 대표의 희생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김병민. 세상 사람들이. 희생과 혁신을. 예. 예, 그랬는데 예. 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 예. A 안, B 안, C 안은 얘기를 뭐, 언론에서 예, 했던 것처럼 예, 그렇죠.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를 선언하느냐. 둘 다 내려놓느냐. 아니면은 당대표직은 유지를 하면서 또 뭐, 출마는 안 예, 하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예, 예. 있을 텐데. 세 번째 자꾸 살살 말씀하시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영입해서 네. 약간의 그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 총선을 치를 생각도 아니요. 일부 있었던 거죠. 아,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난 거에서 바로 엎어서 얘기를 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뭐냐면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네.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네. 저는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아침부터 네.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최종보고를 올리는 날이에요. 네. 그럼 혁신에 응답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졌지만 네. 그 마지막 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침 라디오부터 김기현 대표의 육성으로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답을 해야 된다. 네.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앉아서 대표 육성을 들었지만 그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격정적으로 네. 도대체 그 혁신 의지를 우리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김기현 대표가 내가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당 대표로서 하지만 희생과 혁신을 담보로 이 총선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 그거를 비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날 그 실기를 하고 난 다음 바로 저녁부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들리더니 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빵 하고 불출마에 친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럼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서 그 다음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정도의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이제 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수 동안 김기현 대표는 고심을 했겠죠.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불출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대표까지 내려놓을 것인가? 근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 때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불출만 하되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그럼 그 다음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표도 끌어들이고 이상민 의원도 같이 함께 만나고 이런 조율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김기현 대표에 좀 고언을 했을 때 압박이 좀 들어왔어요. 네.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고 누구한테요?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 이준석이랑 손잡고 김기현을 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김기현 대표를 좀 지켜야 된다고 보이하는 그룹 속에서는 네. 뭔가 밖에 있는 하태경 의원이 목소리를 세게 내니까 하태경 의원이랑 비주류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를 제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김기현 대표를 좀 잡아주고 있었는데 아니, 그 말씀들은 그러니까 페북에 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네,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연합뉴스 TV에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네. 이준석, 김기현 대표가 2, 3일에 잠적을 했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전 대표를 만났다고 자막이 뜨니까 네.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냈던 보수층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마지막에 네. 붙잡고 있었던 층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 체질이 좀 어렵지 않겠냐. 바꾸자, 혁신하자는 흐름이 거의 절대다수의 분위기였는데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층이 무너지니까 여기서는 불출마를 얘기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적극적 보수 지지층들이 적극층들이 이전 대표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확 와르르 무너지니까 결국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장년대 작년부터 김장 1년째 담그고 있잖아요. 작년에 네. 김장 잘 담궈서 당대표 된 건데 네, 네, 네. 올해도 사실 장전 의원이 이제 4,200명 동원하면서 네. 올겨울도 우리 김장 한번 하고 네. 한번 당내에서 농성 한번 해보자. 어마어마했죠. 막 의지를 불태웠던 네. 거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권력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거였으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권력자의 말을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약속 대령 같으면 그거보다 수위가 낮았겠죠. 그때는 올 김장은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우리 둘이 담그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2월 6일에 네. 대통령이 국밥집에 장제원을 직접 호출합니다. 이건 부산 가서? 예,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죠. 5일에 김기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때 특검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말도 보도가 이미 됐고 네. 6일에 장제원을 직접 불렀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팍 꺾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네. 그러니까 김장을 같이 담그기로 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이 빠졌어. 국밥을 먹은 다음에 네. 김기현 대표에게도 말을 안 하고 혼자 갑자기 저렇게 돌아선 거예요. 이번 김장 못 담근다고 돌아선 거를 보도를 통해서 본 김기현은 깜짝 놀란 거죠. 아하. 그러고 나서 잠적.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막 하면서 하다가 이준석을 만나는 그것 이제 이준석 만난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ABC 플랜 중에 C 우리끼리 김장을 다시 한번 담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틀어지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벌어지면서 급하게 대통령실에게 저는 적의가 없습니다 를 보여줘야 되니까 급하게 페북에 일단 올려놓고 네. 아 저 그만둡니다 약간 여기에 팩트 체크 하나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뉴스를 네. 보고 장제원 불출마 이게 아니라 네. 이미 김기현 대표가 잠적이 아닌 숙고의 시간에 들어가기로 했던 건 월요일에 네. 화요일에 우리 연탄 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오후 2시가 그날은 이례적으로 오후에 네. 최고위를 했습니다. 그 취소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연탄 봉사 활동을 취소했던 건 장제원 소식이 들리기 전에 취소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김기현 대표가 그날 최고위가 끝나고 난 다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언론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오늘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나왔고 월요일에 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보위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던 건 더 안 좋게 여론이 흘러갔고 지도부에서 저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이대로 되겠냐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이 딱 굳어지면서 속고의 시간을 바로 가졌던 거고 그리고 나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그 다음날 아침인데 그 얘기는 그날 밤부터 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알았다는 거지. 제기는 김장 같이 담그는 사이에 서로 상의 안 하고 장제원 의원이 뛰쳐나간 거 맞잖아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하나. 그건 맞지.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맞다고 하고. 내가 내 거를 던지려면 그래도 갖고 있는 삼성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무소속 나가 당선되는 자리인데. 근데 역사가 2024년 총선, 21대 총선을 기록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할 겁니다. 2023년 12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혁신세 수신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저희 맨날 평론하면서 하는 얘기가 2011년도 이상득 의원, 가장 실세였던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로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 아, 물꼬가 지금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가장 첫 번째 선봉에 섰던 의미를 장제원이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 네. 2026년 부산시장에 도전합니다라고 그 출마 연설문에 들어가겠죠. 네. 아니, 그러면 네. 근데 여전히 그렇게 급하게 페북으로 날린 거는 그러면 마지막 그래도 김기현 대표를 조금 지지하던 저 적극 보수층들이 확 놔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의 분노가 일어나서가 아니고 네. 적극적 보수 지지층들이 확 30분 사이에 놔버려서 그걸 페북에 급히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때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그렇게까지 김기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으로 한다. 네. 이게 그냥 보수층들에서 싹 돌기 시작했어요. 아, 뭐 카톡 같은 걸로? 그 김기현, 이준석 신당하려고 이준석 만든, 아, 만난 그 거냐. 그 오해는 풀었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주춤할 수 있는 시간도 아마 없었을 거고 갑자기 그래서. 뭔가 기자회견을 잡기도 문제, 그런 내용들을 급게 확 끊어내야겠다는 네. 생각을 어쨌든 이준석이네, 가진 게 그죠? 아닌가. 이준석이 어쨌든 그 발표하는 바람에 보수층이 됐든 혹은 용산이 됐든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그걸 아니라는 걸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니 그 왜냐하면 네. 저한테 이준석 뭐 하태경 손잡고 김기현 신야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냈던 사람들이 네, 네. 갑자기 뉴스 속보에 김기현 이준석 만나 이렇게 뜨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기사를 저한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간 보냈던 문자가 네. 미안했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저께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 언론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가 전혀 없었겠죠 김기현 대표랑 왜냐면 이전 대표는 뭐 공개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이전 대표가 방송했던 걸 보면 근데 상식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아직은 숙고라고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요일에는 가타부타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한테 예의 없는 것들아 했던 이전 대표가 네. 아니 저래서 제가 네. 월요일에 세게 얘기했는데 네. 화요일에 숙고의 시간이 들어갔어요. 네. 화요일 수요일에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방송 나갈 때마다 네. 톤을 조절하면서 지금은 대표의 시간이 좀 지켜줍시다. 숙고하고 있을 테니.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후에 김기현 대표는 총선 출마는 당연히 합니까? 당대표가 왜 됐겠어요. 다음번에 네. 울산에 다시 한 번 더 출마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당대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죠. 왜냐하면 2027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고 그 다음번 선거는 2028년에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란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기회는 국회의원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당대표만 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맡고 있으면 총선 패배면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돼요. 은퇴당하는 것보다는 출마하는 게 낫죠. 만약에 그 이미 당대표는 했고 그 말씀대로면 용산에서 좀 불쾌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엄청 불쾌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도가 정확히 경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아니 당대표 맡고 이번에 정치 그만하라고 총선 출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꾸로 당대표는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겠다고 그런 뚜껑이 열린 상태로 네덜란드에 가셨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야 참 이거 공감 가는 얘기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네. 시점이 안 맞는 게 에? 아니 이전 대표를 만났던 건 당대표로서 문제를 풀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당대표를 유지하고 불출마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는 내용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네덜란드에 갔던 건 그 전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꼬아서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겨레신문을 고소하겠죠. 지금 뭐 압수수색을 하든가. 대통령실이 여러 사람들도 언론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터뷰를 할 텐데 네. 그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울산 출마를 위해서 모든 걸 다른 당대표직을 포함한 거 내려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네. 있는데 그건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얘기겠죠. 진짜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선택을 이렇게 한 건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대통령실 다음번 요구는 김기현 대표에게 험지 출마 이렇게 가겠군요. 저는 네. 용산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풍요한 게 네. 정확하게 읽으시니까. 제가 그래서 예측한 게 바로 그겁니다. 견마지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견마지로의 말. 여기에 좀 집중을 했고요. 예전 조선 때부터 말이 있던 동네 어디냐. 성동과 광진 쪽에.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아마 나갈 거를 여기에 이미 써놓은 게 아니겠나. 야,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네. 본인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김병민 최고 자리에 경선해야 됩니다. 험지 출마를 아직까지는 단독 출마했는데 대단하지. 아니 근데 네. 저희 동네가 광진구가 네. 과거 조선 시대에 왕의 말을 기르는 마장이었다는 그렇죠.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마장동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험지로 간다. 왜냐하면 개나 말의 수그러움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울산에서 출마하는 거는 글쎄 그 정도로는 견마지로라는 말을 붙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울산 부산 지역의 의원들과 연대해서 네. 대통령실과 끊임없이 딜을 시도할 거로 봅니다. 약간 좀 갈등 관계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12월 28일에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특별법을 특검법을 통과시키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네. 거부권은 다른 말로 하면 제의 요구인데 한 번 더 상의해 주세요.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이 시점을 민주당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전에 이 카드가 돌아가게 되면 김기현 의원과 아이들이 저희가 꼭 꼭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응? 어떻게 할까요? 응? 아니 근데 할 수 있죠. 그럼 저 용산과 김기현 대표가 원래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거였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공천만 되면 네.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이번에 나를 공천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현재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하여튼 용산과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게 이 공천 문제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하지 말라 그러면 좋아할 국회의원 한 건 그렇죠. 없죠. 네네네.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네. 무슨 이런 거지 정치 공학적인 분석이고 네. 딱 하나 지지율이 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의 지지율이요? 모두의 지지율이. 왜냐하면 2인상박 경기하듯이 네. 대통령실과 정당은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네네. 그러면 대통령실이 설령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네. 정당은 정당이 자주적인 얘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목소리도 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풍향 계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용산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는 민심의 방향대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실에 떨어진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 봐요. 국민의힘의 지지도 올려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래야지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부도 뭔가 움직일 공간 숨통이 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 2인삼각 경기가 같이 무너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는 위기감들이 당연히 고조될 수밖에 없죠. 네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저 피부로 느끼는 저 온도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한동안 좀 안 좋았습니다.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기대를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왜냐면 뭐 안치자 이런 거? 아니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갖기 시작. 왜냐면 공간이 열렸지 않습니까? 공간이 열려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나. 그리고 제가 최근 한 2-3주 동안 나름대로 역할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제가 이제 선거 때니까 우리 소장님도 지역을 곳곳이 돌아다니지만 네. 돌아다니면서 생각보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비대위원장을 새롭게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이 완벽하게 뒤집힐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세요.
지금 거론된 사람 구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김한길 국무총리원장, 그다음에 김병준, 네. 그다음에 저, 네. 지금 이제 전경련 상임고문, 아, 거기 연봉이 10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요한 네.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네. 다섯 분이잖아요. 네. 이 다섯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총선에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브레이크도 악셀도 본인 마음대로 밟는 거고 아. 다만 핸들의 모양을 네. 왼쪽으로 할 건지 가죽으로 할 건지 쇠으로 할 건지 플라스틱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이 다섯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만 할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김기현이나 한동훈이나 김기현이나 원희룡이나 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네. 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따로 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급해진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종로 정치 1번지 네, 민심의 네. 풍향계를 정확히 보시는 데잖아요.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얘기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운전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다. 우리는 운전수를 바꾸라고 말하는 거다. 국민의힘 차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운전하시라. 비대위는 아무 상관없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누구든지 괜찮다. 네. 그래서 최재형 의원이 그런 말한 거 아닌가요? 종로의 경쟁자니까. 지난날 이제 수도권 선거가 위기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그동안 있었던 그림이 영남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한 사람에 대한 문제, 네. 정책과 메시지에 대한 문제, 이게 다 켜켜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용산 대통령실이 밉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밉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일들입니다만 그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중도층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건강한 당정관계 회복해야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기대감들을 살려주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었다 보고 비대위원장 보면 되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러니까 갑자기 오늘 우리도 비대위하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치고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이? 오늘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이재명 체제 해체하고 우리도 비대위하자. 안 될 보셨죠? 오기 전에. 독번석하시지 마시고. 아, 실제로 못 봤는데요. 아, 기사 빨리 검색해 보세요. 지금 나왔다니까요. 저는 아침에 신문 보고 나서 낮에 포털에 뉴스를 안 봤어요. 아니 근데 비대위 가자고 한들 갈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왜요?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총선이 혁신 경쟁이거든요. 아, 근데 이런 혁신의 모습을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할 거라고 민주당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로 장제원 의원은 자기 권력에서 대통령과 맞서 갖고서는 결국 자기 거 찾아갈 거다. 아, 뿌려졌죠. 본인이 내려놨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그만둘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 거기도 뿌려졌죠. 그동안 나왔던 2주 동안의 평론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에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쇄신의 움직임들이 있을 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압박들이 민주당에도 심해질 거 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 2020년 총선 네. 때 1호 불출마 선언이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강서구을 그게 언제였냐면 네. 2020년 2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기에 보면 막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뭐가 좀 급하게 돌아가는 건데 네. 지금의 이런 모든 소동은 장담합니다. 40일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 내년 1월은 내년 1월이고 내년 2월은 내년 2월이라서 2월에 가야 혁신 경쟁이 벌어지는데 아, 국민의힘이 지금 본인들 너무 시계를 땡겨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게 2월 달에 불출마 선언해서 미래통합당 폭망했습니다. 아, 김성태 의원 저랑 매일 통화하는데요. 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총선은 대선과 다르다. 아. 나중에 가서 판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냐라는 얘기를 김성태 의원이 매일 그래서 일찍 시작한 거고요. 2016년에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던 것도 2월 1일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떴던 게 그 앞이죠. 네. 자, 일단 두 분의 국민의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민주당의 지금 초선 의원들 뭐 불출마 선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홍성국 의원이 먼저 좀 던졌고 이탄희 의원도 언론에서는 하여튼 불출마 선언 나오던데 본인은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신 비명계 말씀하신 그분들도 지금 당을 약간 좀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훨씬 더
공고하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자, 일단 보면 우리 홍 의원님이나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정계 은퇴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영입된 인재들이 정치라는 분야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건 네. 나랑 맞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도 정치의 근육이 필요한 거니까. 그 두 분은 정치를 안 하겠다. 그냥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모두가 이 일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비례 같은 경우 특히나 10%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선거를 해보면 실제로. 네네네네. 그런 게 있고 이탄희 의원은 더 큰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불출마 선언은 내가 생각하는 정치로 나가는 방향에서 본인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해 줄 그러니까 필요가 불출마 선언은 맞아요? 뭐 일종의 불출마,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로 보는데 조건부죠. 조건부 불출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건부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엔 험지 출마 얘기하다가 네. 아 그것도 내려놓겠다. 내가 험지고 뭐고 출마 생각을 없앨 테니까 네. 비례대표제를 다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지 말고 연동형으로 가자는 정치적인 그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연동형으로 가면 출마하겠다는 거죠? 연동형으로 가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에서 네. 마음을 접고 다시 이렇게 출마하라라고 요청을 한 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거기 승부수기 때문에 아, 난 정치가 싫어. 나는 민주당이 싫어하는 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르다. 그건 다른 경우로 봐야 그게 되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럼 첫 번째는 험지로 가겠다 했잖아요. 연동형을 걸고. 네. 두 번째는 험지도 아니다. 불출마였다. 근데 끝끝내 그 연동형을 안 받고 폼나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수를 이탄희 의원이 던지는 탈당을 하든 더 정치적인 센 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요? 그 뜻대로라는 게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가자고 우리는 1년 내내 멱살을 잡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아, 난 정말 너무 괴로운 게 언제 우리 뜻대로 했어요? 4년 내내 멱살을 잡고 니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서 아 그래? 그럼 고려를 해볼까 할 때 아 그걸 고려를 하면 다 이재명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해버리니까 아, 난 여기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의힘을 배려하는 정당이었는지 아니, 배려는 안 하죠. 예. 배려할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양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75%인데 네.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정당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룰을 정해놓고 선거를 못 안 치르면 그건 민주당이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니까 그 룰을 정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귀 딱 맞고 하여튼 몰라 병립형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럼 한번 고민해볼 거라고 말했더니 벌떡 일어나갖고 이재명이 살려고 저런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네.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파트라인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을 찾아서 왜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겠는데 저는 민주당이 사과하고 네. 그래, 국민의힘 지난번에 국민의힘하고 합의 안 한 부분은 사과하고 선거 제도만큼은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아, 떠나서 이건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없는 거죠 별로?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병립형으로 갈 경우엔 그런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지 말자는 쪽이 엄청 세서 이게 좀 계속 고민인 겁니다. 아, 그쪽이 훨씬 세요? 민주당은. 훨씬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네. 다툼이 있는 거고 이건 뭐 선거 제도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넘게 토론할 문제라 딴 사람도 아니고 윤희수 의원 우리 국민의힘의 윤희수 의원도 대통령제하에서는 병립형이 맞지 연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라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도 여기 참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을 얘기하는 건 결국 다당제로 가겠다는 거고 다당제 길을 열겠다는 건 지금 있는 공화국 체제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 개헌으로 내각제를 가야 된다는 얘기랑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저 강진에 가서 산을 다 가서 썼던 책이 제7공화국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단식하면서 연동형 주장. 요즘 뭐 하세요, 그분? 요즘 또 이제 연동형을 중심으로 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아, 목소리를 다시 또 들어오십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나라가 그래요? 좀 바로 서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 바로 설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목소리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장이나 비주류는 있어요. 그리고 비주류가 네. 당을 흔드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그 비주류를 다독이면서 적절하게 중심점을 찾아가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니까 네. 그 옛날에 당 총재로 네. 당 총재이던 김대중 총재 때도 네. 예를 들면 서대문의 훈훈 김상현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비주류들이 계속 당 지도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흔드는 게 뭐 이상해요? 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흔드는 건 흔드는 거고 그게 근데, 흔들림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하는 게 당에 가는 길이죠. 약간 그 당 대표가 이렇게 잘 추스르고 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그럭저럭해서 추스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네. 탈당 얘기할 때 네.
그 옆에 기자회견장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함께 쓴다. 예를 들면 10명 이상 의원이 쓴다. 뭐 예전에 한참 이 경선 과정에선 인하경계라고 불리는 사람 80명, 90명 됐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20명만 결단을 하면 네네.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제3정당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파란이 일어날 텐데 네. 지금 그렇게 움직이나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은 해도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대로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걸 싸우는 거를 국민들이 싫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정당 내에서 다투는 건 당연하고 멱살잡이하는 과정에서는 비명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뭘 받을 건 없는데 모든 국민들 예. 아, 그러는구나라고. 아니 언론들이나 뭐 혹은 뭐 그 비주류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아 여기선 딴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뭐 무슨 폭탄들 이렇게 맞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는. 뭐 하긴 하죠. 아, 예.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못하는 것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버린 분들. 그러니까 아, 이대 아, 이제 이재명 대표. 뭘 사람을 버린다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뭘 버려 버리기는. 버린 분들. 아 여기서 이제는 막 끝났구나. 정도 싶은 예. 분들이 이제 목소리 내는 건데 예.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었던 분들 목소리 잘 안 내더라고요. 저희 당도 예.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는 분들 목소리를 내는데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 있는 사람들 목소리 잘 안 내는 거예요. 중간에 예를 들면 저도 어정쩡한 사람 저도 목소리 내요. 네. 우리 소장님은 어정쩡한 위치 있는 게 아니라 시종일과 이재명 대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게 아닌 거지. 아, 공천도 또 받아야 되잖아. 공천. 아무튼, 네. 네. 아까 저는 얘기하다 좀 멀리 왔는데 네. 초선 불출마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 오영환 의원은 좀 일찍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약간 학을 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4년마다 반복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그 당시 표창원 의원이 마지막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왔더니 좀비에게 팔을 물린 것 같다라는 평가처럼 내리고 네. 여기 떠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4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정말 훌륭한 분을 영입했는데 4년 동안 활동하다가 학을 떼고 나가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근데 민주당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또 똑같이 사람들 모시고 밖에 있는 분들을 오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전 이제 그런 점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잘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점은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공천할 때 소위 말한 스토리 공천. 캬,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서 뭐 이런 역경을 어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사람 공천하겠습니다. 에.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동네에 네네. 가서 주시는 막걸리도 먹고 또 나와서 자기 정치적 주장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을 당내에서 네. 잘 키워야 되고 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맡은 것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거든요. 네. 밖에서 영입하는 거 말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치도 이게 야구처럼 집에서 TV 보는 사람들이 야 저기서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냐 이렇게 하면 막상 감독 자리가 어렵잖아요. 네? 정치도 그런 식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들어왔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없어지도록 훈련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야말로 정말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훈련 많이 쌓으신 분들이죠, 그죠? 아, 그럼요. 아,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그런 분이시죠. 우리 김성희 소장님은 아유 좋다 진짜... 분위기.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청리 의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말해, 더 말해. 아니 뭐 아...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네. 그 옆에서 모든 것들이 다 관장이 왔기 때문에. 아니 두 분 항상 제가 뵐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다른 현역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나 뭐 정치에 관련된 이런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근데 왜 두 분은 정치를 안 하고 계실까?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정치죠, 뭐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현역 의원을 왜 안 하실까 했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못 하는 거지. 이번에 이제 하실 거고. 네.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광진인가요? 광진갑, 고향 갑, 갑. 고향 갑. 아. 내년이 갑진년입니다. 괜찮았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또 손이 맞았습니다. 여튼 뭐 두 분 다 최선들을 다 해주시고 네. 이건 뭐 오늘의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내년 총선 아유 당연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이런 거 말고 몇 대 몇 정도로 혹시 보십니까? 그냥 결과만 예, 그 과정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두 분의 감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먼저 좀 말씀하시죠.
아, 그 얘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알아도 없죠? 못하고, 예, 몰라도 예, 못하고, 예. 지금 12월에 내년 4월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데,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 서울 민심일 거라고 서울, 봅니다. 서울이, 예, 서울이 예. 민주당이 쉽지 않아요. 지금 2021년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한 번도 선거를 못 이겼거든요. 예.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안전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긴장해서 선거를 접근해야 되고,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는 쪽이 이길 거다라는 뻔한 얘기밖에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의 의원 수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것도 얘기하고요. 아, 그 180석이었잖아요. 처음에 네, 시작할 네, 때는 네. 그렇게까지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아, 준비해야 힘들 거라고 보시고 네. 전 선거 결과보다는 조금 그것보다는 거라...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는 희망과 또 비전을 갖고 뛰고 있고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서울 선거가 2020년 선거 때 네. 우리 8개, 49개 중에 8개 빼고 다 졌거든요. 네. 강북은 용산 지정생 존재 한 명 빼고 네. 다 졌고. 근데 그게 딱 1년 만에 네. 25대 0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 바뀝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25대 0이 아니라 서울의 동이 400개가 넘어요. 전동을 다 이겨요, 전동을 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면 이제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민심이라는 건 네네. 불과 두 달, 세 달 만에 완벽하게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 떨어지고 150석 되는 국민의힘, 나 붙고 120석 되는 국민의힘, 뭐가 더 낫습니까? 일단 제가 붙어야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방진갑에 있는 게 제가 아, 붙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 어느 정도가 됩니다. 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배수진을 치고 뛰는 거니까 아. 방진갑이 서울의 49개 중에요.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49개 중에. 아, 방진갑이. 49개 몇 중에?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10등 정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로. 한 30등.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 뭐 네. 지방선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38등. 아, 그건 너무 박하고. 아, 그래? 우리가 한 28에서 30등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떨어질 정도의 네. 되게 어려운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네. 여기에 제가 되면 네. 국민의힘도 같이 아, 융성이네. 네. 네. 고향갑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 강세 지역이에요. 고향갑이 22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배출을 못했던 곳이라서 아, 못했던 곳이에요. 예, 예,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꼭 한번 민주당을 만들어보자라는 아.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염원이 있어서 네네네. 그 염원을 제가 잘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하여튼 두 분 선거 잘하죠. 저, 예비 등록 다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아, 네. 이번 주에 북콘서트 하고 다음 주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북콘서트는 누가 사회봐요? 아 저기 전민기 씨가 사회봐요. 아 전민기 괜찮으시면 제가 축하 좀 해드릴까요? 정산에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유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끼리 이렇게 힘을 열심히 뭉치는 네.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 다음에도 또 요 조합을 한번 또 허락해 주시면 아, 한번 또 모시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